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 환경에 의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원 3, 환경의 보호 중에서 제10장, 환경과 의사결정에 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하죠. 그중에서 오늘은 주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을 볼 건데, 의사결정이란 무엇이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인지, 또 실제 환경 문제 의사결정을 할때 어떤 문제들이 고려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은 간단하게는 좁은 의미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지금, 열병합 그런 발전소를 설립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시의회에서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그 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로 A, B, C 세 군데가 있는데 그 후보지 A, B, C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걸 의사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좁은 의미의 그런 의사결정인데요. 이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한 것 중에서 좁은 의미의 선택을 하고, 선택이 잘 됐는가 평가도 하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그런 의사결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의사결정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도 있죠. 의사결정에 따라서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하는 건좀 비교적 단순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의사결정이 될 것이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이거 분리수거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냥 다 쓰레기에 모아서 내버릴 건가? 그건 자기가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과 그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이건 그래도 좀 단순할 겁니다. 야, 내가 이것, 내 건강을 위해서든지 환경을 위해서 한 15분이나 20분 걸리는 그 직장을 도보로 출근할 것인가? 그렇다면 자전거로 갈 것인가? 자가용으로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 이것도 의사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지붕에다가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전기료가 절약이 되고 뭐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걸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단순한 의사결정은 아니죠. 복잡할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핵발전소를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 건설하겠다 이건 국가적인 의사결정 과제죠. 여기에는 찬반이 아주 격렬하게 맞부딪칠 것이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의사결정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일까, 저것일까를 갖다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결정은 크게 합리적이냐, 즉흥적이냐,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 의사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딱 흔히 문제를 듣고는, 이것이네 하고 즉흥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물론 이 중간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크게는 이렇게 합리적이냐, 감각적이냐, 이렇게 나누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사결정이 내가 이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의사결정에 관여가 되는지 이게 상당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막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모임에 나가서 노임에 나가서 핵발전소 건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럼 자기 주장이 이 의견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자기가 지금 의사결정에 이걸 하는 의사결정에 관여가 되는 것인지 또는 의견이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되기 이게 상당히 모호하죠. 따라서 의사결정이 분명히 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사결정에 뭐 주변에서 참고로 하는 것이지 참여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또 의사결정, 정책결정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의사결정은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의 환경정책과 관련이 있죠. 어느 경우 의사결정은. 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에 영향을 줄 의도나 의도의 계획이나 절차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중 오염에 관해서 수질 오염에 관한 그런 국가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국가 정책은 앞으로 수질 오염과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을 할때 그것을 반영 안할 수가 없죠. 그것을 갖다 수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수질 관련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좀더 뭐보다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이죠. 그러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안내자가 됩니다. 야, 이거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랄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한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자 대청호의 수질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수질에 관한 의사결정의 정책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은 대청호뿐만 아니라 청평호랄지 다른 댐들도 다 다른 호수랄지 다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포괄적입니다. 정책은. 그러나 의사결정은 그한 특정 사례에 관해서 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더 정책결정이 의사결정보다 포괄적이고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은 사례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한두 사례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나 뭐 비슷한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이 정책결정의 선례로도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래 생물이 들어와서 그 토종 생물을 죽인다. 죽여서 이건 지금까지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는 정책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고 다그 외래종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환경단체에서는 왜그 생물을 갖다가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왜 그것을 다 죽이느냐고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시의회에서 그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야 이걸 다 잡아서 죽이도록 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또는 일부만 죽일 것이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시위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법을 만들거나, 뭐 입법을 하거나 하겠죠? 그걸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의회에서 그걸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직은 뭐, 이게 어떤 정책이나 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외래종을 갖다가, 외래종을 제거할 때, 기본적으로 환경에, 생물의 종을 다양성을 생각해서 그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만 죽일 수 있다.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것이 새로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 때, 아,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포괄적인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그러면 딱하니 하나 그 사례 가지고 다음에 어떤 논의가 될 때는 거기에 관한 정책이 따로 없더라도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정책결정의 선례도 되고 그냥 정책결정의 대안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사결정으로는 이제 접근법.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의사결정하는 접근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제일 한 가지 접근법은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합리적 하는 건 뭐예요? 이치에 맞다는 얘기, 이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그럼 이치라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치는 이렇게 다음에 몇 단계로 된 그런 접근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야 할 길이 많죠? 이리 갈 것인지, 저리 갈 것인지, 이걸 이렇게
그렇게 의사결정은 어떤 경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될수 있는데, 이각 의사결정으로는, 최종 의사결정으로는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 의사결정할 때그 의사결정의 상황을 총괄적으로 고려해라 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이 한 가지 측면만 보고 다른 측면을 안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나중에 그것이 재앙을 가져올 것을 중요한데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쏠려가지고 나머지 걸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상황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 대안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열병합발전소를 A에 설치할 건지, B에 설립할 건지, C 장소에 설립할 것인지, 그러면 어디, A, B, C 말고 또 다른 데는 없는지, 이렇게 결정 대안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대안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A는 예를 들어서 그쪽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B에는 얼마나 사는지, C는 얼마나 사는지, 또는 A에다 설치는 그 땅값은 얼마인지, B의 땅값은 얼마인지, C의 땅값은 얼마인지를 알지. 그 다음에 A의 주변 환경은 어떤지, B의 주변 환경은 이런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기본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할 준거, 지금 대안이 A, B, C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선택할 때뭔 기준으로 올 것이냐, 그런 준거를 갖다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회랄지 국회랄지 논의할 때 이런 합리적으로 하려면 준거들이, 우리 그럼 이 안을 놓고 이것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준거에 따라 선택할 것인가를 논의하자. 그럼 우리 지금 형편에는 경제성이 최고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최고다 하면은 그 비용이 이제 그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니다. 오염물질을 얼마나 많이 배치를 하는가, 오염 배출을 하는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게 될 것이고, 크라이테리아는 복수입니다. 크라이테리 오니 준거 하나가 아니라 준거들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 준거는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될 수가 있고, 몇 가지 준거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죠. 뭐가 더 중요한가?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뭐가 중원디 그러죠. 뭐가 더 중요한가에 따라서 그 준거들의 우선순위가 배열이 될 거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준거들을 놓고 하나씩 평가합니다. A의 경제성, B의 경제성, C의 경제성, A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B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그래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대안들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해서 최종 가장 우수한 대안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들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그러죠. 그럼 의사결정을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헌 의사결정이 제대로 됐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걸 모니터한다고 그러죠. 점검을. 혹시 우리가 뭘 놓치지는 않았는지, 혹시는 아까 평가 준거로 뭘 쓰자고 그랬는데 왜 그건 반영했냐. 예를 들어서 C 사이트에는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만약에 C 사이트가 결정이 되면 내가 기부를 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빠뜨렸느냐. 이렇게 점검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사실은 이걸 갖다 순서대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일반적인 단계는 이 단계를 거치지만은, 이게 피드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할 준거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야, 우리가 준거를 다 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되먹인다고 그러는데, 다음 단계에서 앞에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 생각해보고, 또 되돌아가 생각해보고, 되돌아가 생각해보고,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실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의사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 일이 모든 게 합리적으로만 될 수가 없죠. 합리적으로만 될 수가 없고, 이건 뭐 합리적으로 하자 보니까 너무나 복잡하다, 일이. 너무나 일이 복잡해서 이걸 갖다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어렵다. 또는 어떤 자료가 너무나 제한적이라 우리가 뭐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하면은 이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적용할 수가 없죠. 자료 수집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합리적인 그런 절차 일부만, 아까 조건이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부만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걸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독지가가, 내가 이 대전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하나에게 매년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추천해라 하니까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뭐 50개라고 합시다. 50개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뭐한 명씩을 추천하겠죠? 한 명씩을 추천해서 이제 50명이 들어왔다 하면은 사실 그 50명에서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반영을 하겠죠? 그 학생이 정말 인성이 바른 학생인가를 볼 것인지, 또는 그 학생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가를 볼 것인지, 그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볼 것인지, 또는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볼 것인지, 어떤 사람이 그런 준거를 내세우자 그러면 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또 다른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50명 중에 한 6명 정도 후보를 압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압축하고 보니까 6명 중에 누가 선택이 돼도 뭐별 차이가 없겠다. 그러면은 야, 더 이상 뭐 이걸 가지고 자료 수집 보고 합리적으로 쭉하니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6명 중에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를 뽑았다 그러면은 그중에 A가 뽑혔다고 그러면 B가 뽑혔으나 A가 뽑혔으나 C가 뽑혔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부분적인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질서는 의사결정, 쓰레기통 의사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무질서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에 자 분리수거를 우리가 하기 귀찮으니까 분리수거를 갖다가 할수 있는 업체를 하나 골라가지고 우리는 문 앞에다 쓰레기통 놓으면 그 사람이 갖다가 분리해서 할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업체를 선정하자. 그렇게 해서 후보를 모아보니까 새 업체가 나왔다. 그런데 그 업체를 갖다 선정하려고 보니까 그 상가 각각 개인이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뭐 이거 합리적이고 부분적인 합리적이고 뭐할 수가 없고 하도 복잡하고 이거 의사결정하자고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야 전부 다 누가 좋은가 투표하자 그냥 투표를 해버리자.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그런 데이터를 수집한 될지 준거를 만들든지 이런 아무런 합리적인 그런 게 없죠. 그냥 쓰레기통에다 의사결정한 그 결과를 각자가 던져서 그 중에서 뽑아내는 식으로 해서 이걸 쓰레기통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모든 의사자들이 동시에 참여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다 이번에 전부 다한 표씩 써내가지고 결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개인적 신념적 근법이 있는데 개인적 신념적 근법은 뭐 합리적이고 뭐고 그 다음에 왜 쓰레기통으로 하느냐. 자, 내 경험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그 신념이 결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뭐 도박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환경에 관해서도 야 우리 그냥 주사위 던지자, 동전 던지자, 앞에 나오면 이것, 뒤에 나오면 이것,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차피 의사결정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결정이 없는 것보다 낫다. 왜냐면 어떤 집단에서 의사결정할 때자 동전으로 하자 해서 딱 그냥 던져서 결정을 했으면은 그냥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제 더 좋을지 나쁠지는 나중에 세월이 가야 알겠지만은 우선 끝나기 때문에 결정을 안는 것보다는 일을 추진하기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의사 결정을 할 때에 옳은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은 느낌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해놓고 잘했는가 하는 것은 자기 느낌으로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나 앞으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는 다소 이제 비합리적인 그런 의사 결정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maybe. 예, 그럴 것인가? 아닐 것인가? 자,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져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뭐가 영향을 끼치느냐? 개인이건 집단이건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하면은 우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결정을 할때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한테 맡겼죠. 그래서 거기서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드는데 참 한심하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만나고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하면 좋은데 당리당략에 휩싸이고 뭐 부정에 휩싸이고 해가지고 대체 국가에서 국민들이 나라를 염려를 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의사결정자를 참잘 선정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의 성격이랄지 능력이랄지 그 사람들의 신념, 선입견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집단의 또는 의사결정의 성격이 고유 시각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제일 중요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이해 방식 차이 이것들이 참여자가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이제 자기들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아마 누가 사장일까요? 이게 사장일까요? 이게 사장이고 이게 부장이고 이게 뭐 대리고 사원이고 운명인데 지금 의사결정을 하자고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은 의사결정을 할때 누구 의견이 회사의 그 성격에 따라서 사장 의견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또는 실무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중간 임원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환경입니다. 의사결정의 환경.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이 아주 복잡한 문제고 그렇게 쉽게 결말이 나지 않을 그런 복잡한 문제라고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이게 뭐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그러면 차라리 쓰레기 작품법이라 그랬죠. 그냥 전부 다 우리가 투표자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때는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과 무관하지만은 앞에서 그 집단에서 앞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 의사결정을 하면 계속 다 찬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음 의사결정할 때도 야 지난번에도 뭐 찬성했는데 그 분위기 흡사해서 그 사고가 무관하게 의사결정이 앞에 있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의사결정으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의사결정하면 뭐가 변하느냐, 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월급이 줄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퇴직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이 되느냐? 이런, 또 뭐가 불확실하냐? 뭐가 불확실하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의사결정 환경이죠. 이런 것이 중요하게 작용해서 이제 쓰레기 작품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에 그 의사결정은 언제든지가 아니라 대개 의사결정에 따라서 문제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다 하면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라는 건그 위험성은 문제하고 기회를 합해서 위기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위기 상황을 기회 상황으로 전환을 하는 이게 이제 기회인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야, 이걸 A, B, C 선택했을 때 B로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어떤 장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집단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나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다음에 의사결정의 준거.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의사결정을 어떤 준거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준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한다고 그러면은 각자 또 준거 내세우는 게다 다르겠죠? 그럼 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의를 해서 어떤 준거는 채택을 하고 어떤 준거는 채택을 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준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또는 가중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걸50% 보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는 한30% 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 그걸 갖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어디가 많다 그러면 뭐 그것을 20% 하고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둬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시간입니다. 이건 시간은 뭐 두 가지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는 의사결정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달쯤 후에 가면은 이 반대자들의 의견이 수그러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달 전하고 후하고 의사결정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긴급하게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좀 시간이 있다고 그러냐, 있느냐. 그 다음에 A라는 시간에 결정을 하니까 그때는 누구누구 참석했는데 또 다음에 B라는 시간에 결정하니까 또 참가자가 바뀌었다. 그것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간이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의사결정을 하면 누가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회사 같은 데서 환경업체 같으면은 그 주식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그 환경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주주들한테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지 뭐 이런 건 이해당사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누가 이 결정에 이해가 엇갈리는지 하는 것들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그걸 갖다가 나는, 그걸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의 영향이 막강하겠죠? 그런데 뭐 주식 몇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적극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들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요즘은 학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힘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이해 당사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또는 의사결정의 그런 전문성, 그런 것이 무엇이다 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론이랄지, 또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모형이나 이론이나 어떤 절차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의사결정할 때 단순히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하는 식으로만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 수많은 요인들을 컴퓨터에서 돌려가지고 요인들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최종 안을 내놓고 그걸 안, 비, 최종 아니라 A, B, C 안을 내놓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의사결정으로는 그런 이론이랄지 또 도구랄지 기술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향의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가 나을까? 이렇게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그 평가 기준을 켄 섹스턴이라는 그 학자, 이게 학자입니다만, 그 사람들 이외에, 이게 한 그룹이죠? 이 사람들이 몇 가지 평가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의 사회적 수준이라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의사결정의 사회적 수준은, 의사결정이, 야, 너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야, 너 가족에 관한 그 가족 집단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냐? 어떤 회사 단위냐?
또는 기업 단위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그런 규모가 뒤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죠.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의 사회적 수준을 결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사결정이 나한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그 사회에서는 걔가 어떻게 하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개인이 그 사회 일원이라고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평가 분류의 그런 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영역이 실제 영역에는 어떤 문제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럼 환경과 관련된 그사 영역은 보나마나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오염에 관한 것도 있고, 물 오염에 관한 것도 있고, 수질 오염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염에 책임을 묻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간과 시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언제냐, 얼마냐? 예를 들어서 수질 오염을 한다고 그러면, 수질 오염이 어떤 수질 오염? 이 호수? 그렇지 않으면, 이, 저, 한, 시, 군의 전체적인 물? 또는 대한민국 전체의 물? 해양? 공간적인 크기가 다 다를 수 있고, 시간적인 요인, 가까운 장래의 문제가 될걸 걱정하는지, 먼 장래의 문제가 될걸 걱정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몇개 살펴보면은, 공기의 질 관리. 공기의 질 관리는 사실은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기가 어렵죠. 우리 회사에 공기청정기를 넣을 것인가 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 중에 탄산가스의 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우주, 대기, 지구 전체의 대기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그 탄산가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의 자연 영역, 어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그 위기에 사실은 처하니까 그렇죠? 뭐가 어떤 부분이 위기에 처하느냐? 지금 살림에 관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질에 관한 것이냐? 어떤 영역이냐? 실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문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자, 핵에너지를 도입할 것이냐? 핵발전소를 더질 것이냐? 아니다. 수력발전을 더하자.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고 나눠 쓸 것이냐.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기술이라는 건 뭡니까? 친환경적인 기술이죠. 이게 친환경적인 기술에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할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자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할지, 그 다음에 도시의 기반 시설, 하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물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사결정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핵심 의사결정자가 누구냐?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부분은 CEO가 또는 임원들이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들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 그럼 그 문제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도 의견을 듣는달지, 또는 그 문제와 관련된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달지 하면은 의사결정 그 참여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냐. 자, 이걸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 세월호에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 세월호에 어떻게 이걸 학생들을 구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 달을 놓고 의사결정은 없죠. 이것도 일주일을 놓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다루는 문제니까 그때 지금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잘 못했다고 지금 세월호 문제가 나오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이 얼마나 긴급한가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의사결정의 분류를 나누는 그 상황에 따른 분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양상. 의사결정이, 예를 들어서 이건 비상행동이다. 세월호 문제 같은 건 비상행동이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절차다. 이건 맨날 그런 의사결정은 맨날 반복돼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분석 기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선발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건 갈등관리라는 의사결정이다. 이것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서로 학습을 하는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의사결정의 양상이 무엇이냐? 학습을 하는 서로 이번에 이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하자 볼 경우에는 그건 학습, 협동 학습을 하는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의사결정이 잘 자기 입에 맞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행복하죠? 이 사람도 행복한지 또 다른 사람도 사실은 행복해야 의사결정이 잘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에 그 의사결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의사결정하는 그 문제의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의 원인들을 몇 가지로 생각하는 건데요. 첫째는 그 문제가 우리 자연계나 기술의 영향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결여됐다. 자연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서 핵발전소를 세운다고 그러면은 그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있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우리는 핵발전소를 건설하자고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적이고 부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 지금 방패장 지난번에 얘기했죠? 경주에 방패장에 3천억입니까? 3,500억을 지불을 했는데 그것을 3천억이 아니고 방패장을 건설하는 데다가 3조 원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달라들겠죠? 그게 너무나 부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줘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신념체계나 핵심 가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접근 사용의 실패. 어떤 좁은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는데 그랬죠?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어떤 좁은 시각에서 그 환경의 문제를 뭘 접근하기 때문에 그 환경의 문제가 제약이가 될수 있고 의사결정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류를. 이건 이제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에 의해서 그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기저 원인에 대한 그런 분류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련 의사결정의 그런 유형으로, 준거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준거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사실 의사결정이 되면 좋죠. 공정하게 됐는가? 그 준거들이 사용하는 준거가 공정한가? 과정과 그 의사결정의 산물 두 개가 나옵니다만 우선 결정 과정도 둬야죠. 결과도 줘야 되지만은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정은 좀 엉터리라도 나중에 해보니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습니다. 왜 공정한 과정을 거쳤느냐? 이게 총괄적으로 검토했느냐? 그다음에 정보의 근거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그런 준거가 되죠.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더니 그 결정이 실행 가능하냐? 결정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건 실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헛결정을 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 결정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렇다 저렇다 근거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증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이냐? 그 결정을 채택을 하면 효과적이냐? 경제적으로, 이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대 경비가 더 들어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효율적이냐? 효과하고 효율하고는 다르죠? 얼마나 능률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정당하냐?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성은 몇 차례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합리적으로 이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걸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합의를 한것 같죠? 합의를 했는데, 이런 사용 준거들이 제대로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것 같으니까 아마 되는가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죠? 뭔 환경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환경. 대기랄지, 물이랄지, 토지랄지는 물리적인 환경. 또 생물학적인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생물, 동물이랄지, 식물이랄지, 미생물이랄지, 인간이랄지.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을,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저다. 그런 걸 중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환경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환경적 의사결정, 환경적인 고려에 못지않게 사실은 경제적인 배려가 많이 되죠. 경제적. 이게 돈 적게 들으니까 하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그게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건뭐 자체하고 정치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뜻이야.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그 눈치를 보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녹색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를 했죠. 환경에 영향을 안 주고 환경에 긍정적인 또는 덜 부정적인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녹색 성장의 길로 삼았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다 의사결정에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배려가 환경적인 배려보다 더 앞서는 걸 고려보다 앞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차 환경적인 고려가 중요하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배려보다 중요하게 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 가치. 가치가 뭡니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그러죠? 가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사실은 가치 판단을 합니다. A라는 안과 B라는 어떤 게더 가치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게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의사결정할 때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가치는 뭐라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개인적인 가치도 있죠. 그 다음에 집단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럼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주는 좋은 것 그랬습니다. 좋은 것.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 가치가 상대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2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를 지금 선물로 건넸습니다. 결혼 선물로 보내니까 A라는 신부는 시큰둥해서 그뭐별 가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 이미 5카라, 10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 의미를 주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결혼식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뭐 백금도 아니라 금도 아니라 은가락지를 주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울더라. 우는 것이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울더라. 그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결혼의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 은가락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또는 마음속 깊이 그런 걸 간직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가치 없는가를 어디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느냐? 그런 기준을 배운달지 우리 의식에 그런 가치 기준이 들어오는 게 어디냐?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의견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인 게 상당히 크죠? 종교적인 거로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으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불교 같으면은 자비어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뭐가 가치로운 것이고, 뭐가 가치롭지 않은가를 배우고요. 자기 동료나 이웃을 보면은 대개, 아, 뭘 가치롭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도 대개는 따라서 그 가치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어떤 창조 능력이랄지, 정직성이랄지 하는 건 정말 가치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 사실은 자연적인 거 이런 것도 가치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 작업을 하는 것,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동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거나 공동 작업을 지향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 우리는 하나다 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공동 작업으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자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상당히 이 가치와 관련된 좋은 그런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가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치는 어떤 개인적인 것도 있고 집단적인 것도 있고요. 어떤 개인 문제는 다 개인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개인의 의사결정으로는 또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는 집단의 영향을, 집단적인 영향을 얻을 때는 그 관련된 의사결정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집단적인 그 가치, 집단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집단적인 가치가 중요하겠죠. 그럼 그 집단에서 생활을 해가면서 뭐가 가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정직이 중요하다. 정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제품 중에 어떤 물질에 방부제가 들어 있으면은 방부제가 얼마가 들어 있다고 확실하게 표시를 하자.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진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지금 뭐 이런 방부제를 뭘 썼다고 나팔 불고 해가지고 우리 제품이 팔리는 것을 매출이 떨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럼 거기서 가치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뭡니까? 회사의 수익이겠죠? 수익이면은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때 어떻게 하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매출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집단적인 가치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인 가치 중에 제일 많은, 제일 큰 집단이 아마 유엔 같은 것일 것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유엔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데, 우리가 유엔에서는 어떤 것을 가치롭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유엔 밀레니엄 선언이라는 게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아니, 2000년대가 1900년대가 끝나고, 이제 2000년대가 들어와서, 유엔 밀레니엄에서 이제 국제관계의 필수적인 근본적인 가치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한 2000년도에, 유엔 밀레니엄이란, 유엔 밀레니엄 선언이라는 걸 선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가치다. 그건 유엔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앞으로 이런 가치를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한 것들을 갖다가 천명을 한 거죠. 그게 다 되면은 정말 따뜻한 하트 같이 모든 지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선언을 한 겁니다. 첫째는 자유.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된다. 어디에서? 기아,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억압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불공평한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아야 되고, 이런 평등하고 굶주리지 않고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억압받냐는 그런 자유가 아주 가치로운 것이다. 평등. 자, 어떤 이익 개발이 되면은 개발 이익이 나오면은 그것을 개발 참여자들하고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10개 나왔는데 사장이 9개 가져가고 직원들이 한 개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건 개발 이익이 평등하게 나눠진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건 남녀 평등입니다. 남녀 평등. 많이 된것 같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또 이제 잘못 뽑았다고 지금 후여는 데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남녀 평등이 매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런 핵심 가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솔리다리티. 옛날에 체코스로바키아에서 뭐 솔리다리티가 중요했죠. 그 노조에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뭘 하는 비용과 부담을 배분한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세워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비용이 들겠죠? 어떤 부담이 있겠죠?
그러면 그 비용이나 부담을 골고루 나누어서 한다. 나누어서 친다. 또는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도 나누고 부담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혜택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것도 이제 연대 책임의 한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관용, tolerance. 이건 좋은 말이죠. 유엔에서 어떤 때는 금년도가 관용의 해다. 몇 년도인가는 제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만은 관용의 해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용을 베푸는 건 상당히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랄지 또는 그 집단의 문화랄지 언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 서로 존중해서 상대방의 신념 문화 언어를 상호 존중한다고 그러면은 갈등의 요인이 줄겠죠. 그리고 평화와 대화의 문화를 장려를 하면은 서로 관용을 베풀면서 소위 문제가 발생을 그런 요소가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자연 존중.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고 그랬죠? 자연의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녹색 성장을 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자연 존중을 통해서 우리 후손의 미래, 복지, 그리고 이익에 부합되게 뭐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 자연 존중을 하지 않고는 우리 후손이 이 자연을 잘 이어받아서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자연 존중은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다 하는 것이고요. 책임의 공유. 뭐 문제가 생겨서 책임질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사회 개발의 관리 책임. 책임을 이런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다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덕이요, 당신 덕이요, 내 탓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공유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그런 위협이 있다고 그러면 위협에서도 이런 서로 대응을 같이 대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IS 문제도 러시아하고 미국 대립 보는 겁니다. 시리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사드 그 사람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또그 무리 집단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수천만의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그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반군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책임을 공유를 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엔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지원하는 것도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특히 유엔의 지금 큰 문제점이 하나는 안보리라는 겁니다. 미附소중령 5개 국격 중에서 비토권이 있죠.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다른 모든 나라가 찬성을 해도 200개 국가가 찬성을 해도 그건 채택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까 그 평등의 원리하고는 맞지를 않죠.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안보리 이사국 두 나라가 반대를 해도 그 찬성하는 회원국이 200개 중에서 예를 들어 3분의 2가 넘으면은 해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표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사실은 그 회원국의 표수로만 의사결정을 하면 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개발도상국들이 수없이 많죠. 거기도 한 표고 미국도 한 표고 중국도 한 표라고 그러면은 소위 가중치라는 걸 생각하면 그건 또 가당치도 않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세계 평화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 있는 의식이 있는 미附소중령. 근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서 소위 전승국들이죠? 전승국들로 되어 있는데 그 전승국들이 지금 의사결정의 핵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독일이랄지, 일본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지만은, 이 사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패배자들이죠. 과거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주동자들, 패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안보리 이사회의 멤버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연구 멤버가요. 다음에 의사결정의 수준과 경험적 학습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의사결정의 수준은 얘기를 했죠. 개인적인, 가족적인, 그다음에 지역사회, 국가 문제, 국제 문제 이거 있고, 그런데 이건 매우 수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의사결정할 때 어떤 것을 의사결정의 과제로 설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의사결정했으면 의사결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개인에 끝날 것이냐, 가족에 끝날 것이냐, 지역사회까지 할 것이냐, 우리 국가에 관한 것이냐, 아니다, 이게 전 세계에 관한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데, 이런 수준을 결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걸 논의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 경험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사결정도 배워야죠. 의사결정을 하는 걸 의사결정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끝나는 게 되질 않습니다.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의사결정을 그 과정에서 해봐야, 자꾸 의사결정을 해봐야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겠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은 시간하고 문제 상황의 함수다. 언제, 어때, 언제, 또는 어떤 시간의 것, 또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아주 다양하죠? 다양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해석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의사결정에서 문제나 기회를 인식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학습이죠. 의사결정을 잘 해보면은, 아, 문제가 뭐구나, 기회가 뭐구나, 요즘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 있죠? 스와트, 장점, 약점, 그다음에 기회, 위기 이런 스와트 분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해보면서 이런 문제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합니다. 아, 이런 때는 이런 게 문제고 저런 때는 저런 게 문제구나. 일반적인 그런 학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학습이 되면은 의사결정에 경험이 생기죠. 경험이 생겨서 이 환경에 관한 것에 우리 생각에 변화가 나지 해보니까 위기가 이랬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됐었지 해서 우리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우리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결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할수 있고 그러면 환경의 영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런 것은 뭘 통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되겠죠. 자기 혼자 의사결정을 해서 뭐 이런 걸 배우기가 힘들겠죠? 그럼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의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환경에 관한 거라면 환경에 관한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경험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의사결정이란 무언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원리적인 것과 함께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은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사결정과 그 환경에 관한 문제를 이번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즈니스 환경도, 비즈니스,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환경에 그런 산업을 이끌어가나 하는 건 이제 비즈니스죠.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쓰레기 처리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환경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은 무엇이고 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환경 관련 비즈니스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와 환경과의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한 시간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A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고 또 다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서 완전히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